반갑습니다. 자, 12개월 구독,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가스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짱윤서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1125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한 자동맨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렌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촬영 좀 했습니다. 오늘 방송 킨 이유는요. 방송 킨 이유는 금요일 날 쉰다고 말씀드리려고 킨 거고, 30분 있다가 갈 거예요. 오늘 또 9시까지 집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집에 12시간 다 넘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미리 가볼게요. 일요일부터 12시간 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딸기맛 프로틴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일홀링님 5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제가 일정이 생겨가지고 쉬어야 될것 같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연달아서 쉬기 때문에 오늘 짧은 공지 방송이 이번 주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요르레이 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 남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몽쉘 통통의 고양이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할미 새 사촌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트와 매트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뭐 간단한 전달 사항 같은 거뭐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날 쉬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고. 지금 딩동댕 대학교는 그거 올라왔죠? 아마 한 10회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9회, 10회. 9회, 10회 정도 매주 올라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또 섭외가 또 그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제가 5년 트위치 5년 이상 구독자분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5년은 감사하고 4년은 안 감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50명, 50분만 제가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50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일 오래되신 분으로 끊다 보니까 5년이 됐어요. 그거는 아마 지금 계속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업체, 이거 진행해줄 업체도 좀 선정하고, 뭘 할지도 생각하고 뭐 하다가 뭐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모시게 되면은 뭐 식사 대접하고 식사 아니 사인 사진 찍고 옛날에 했던 팬미팅처럼 사인하고 하고 제가 준비한 좀 선물 뭐 티셔츠라던가 뭐 그런 것도 좀 드리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뭘좀 드리는 거를 좀 제가 뭐 월드컵을 한다거나 거기서 현장에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던가, 뭐 최대한 참여하시는 분이 부담이 없게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구성을 했어요. 막 다채롭게 막 하진 않고요. 구독 감사하고요. 비트 감사합니다. 아, 그 정근님 국밥집? 그거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왜냐하면 또 정근님 국밥집에서 하면은 또 이동도 해야 되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덧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7월 7월 한 10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 7월 10일. 그래서 내가 5년 이상 구독자인데, 트위치 5년 이상 구독자인데 가고 싶다, 여기 식사 드시고 싶다 그러면 7월 10일 날 일요일 일정을 좀 빼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아, 그리고 정구님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가격에서 먹으면 마음이 편하게 못 드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야 되고, 7월 10일 날 변동이 되면 또 알려드리겠고, 그 제가 참석 신청하실 수 있는 폼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구글 그 폼에다가 5년 구독 인증하면서 같이 신청 넣으시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년 구독자분들만 하면은 아무래도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5년 구독이 아닌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그 미팅을 하고 괜찮으면 한 번 더 추첨 형태의 그거를 또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5년 이상 구독자분들을 하고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추첨 형태가 더 매끄러울 수도 있다. 이번엔 처음이라서 안 매끄러울 수도 있고. 그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베드라즈 MT도 7월 말쯤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니저님이 많이 좀 도와주고 계셔서,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사실상 장소는 대략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뭐 할지는 그냥 간단한 게임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은 너무 많이 모시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때 그 방송에 나왔던 분으로 그냥 그 결정을 했어요. 말씀 그 박정민님하고 승우아빠님에서 두 분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명. 그리고 생방송 그거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 좀 봐주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 막 당일날 왔는데 막 세팅했는데 막 울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MT 또 그 전날 올 것 같아요. MT 그 전날, 전날 가서 그거. 아, 그리고 아, 박정민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못 오실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또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좀 일정이 있으신데 어떻게 좀 조율이 되면은 오실 수도 있고, 왜냐면 바쁘신 분이라서 못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날 미리 와서 1박 하고 그 다음날 놀러 오시면은 그냥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갈 것 같다. 저는 2박을 할 것 같다. 뭐 반몽가님 6개월 구독 감사드리고, 짠수님 5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거 MT가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주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는 방송이 이거로 끝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다음 주 바로 시작하는 첫날 갈로아님 모시고 곤충 특강 아마 할것 같습니다. 주호민 작가님하고 같이 할 예정이고 오후 6시 오후 6시에 갈로아님하고 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유튜브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막 밀리면은 2주 뒤에 이러고 있는 거야. 2주 뒤에 미깠다 이러고 있어. 2주 뒤에. 너무 밀리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방송을 쉬면은 합방 위주의 방송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개인 방송에서 좀 많이 하면은 영상이 더 늘어나 버리고 근데 하루에 2개 올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소스가 쌓이니까 쌓이는 대로 문제더라고요. 지금 아마 합방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합방 위주의 영상을 또 버릴 수는 없잖아. 영상이 쌓이면 쌓인 대로 문제네요. 배부른 행복한 비명이지만. 그리고 이제 침펄 인물사전이 한 주에 하나를 맡아주기 때문에 그것도 좀큰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혼자 나오는 방송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상 채널을 하나 더 파면 진짜 그거는 그건 지옥 시작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건 아니야. 고민 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쉬면은 근데 또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야지 영상 쌓였다고 쉰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야지. 어쩌라고 라고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나도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알아맞혀봐. 나다운 게 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때가 너무 어렵네. 먹방 채널을 따로 빼기도 뭐하고 그죠? 먹방 채널을. 우리 다 같이 궁리해 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같이 궁리해 보죠. 이거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러다가 저는 한 8시 반쯤에 나갈게요. 괜찮죠?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니까. 입술을 왜 지워? 입술 이쁜데. 없어요, 입술. 반짝거리는 거야, 이거. 제 입술색이에요. 머리색 오늘 인물사전 촬영해가지고 정장에 맞는 헤어스타일이었어. 호민이 형이 그 진흙에 놓은 거 여기 있네. 열받네. 아, 게스트 힌트 말씀드려도 되나? 비밀. 자, 오늘이 6화. 6화 녹화니까
그리고 그 나무위키는 제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와서 수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입하고 수정하려면 2주일 걸려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막 했던 분들이 막 밴댕했어. 막 반달한다고. 그래서 제가 14일 지나면은 제가 직접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가면 고쳐주겠죠? 근데 뭐 이해는 돼요. 뭐 갑자기 막 지워지면은 그런 일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당사자가 써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침착맨 하면은 요번에 알게 됐는데 팬 커뮤니티에 침착맨 관련 DC 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링크는 왜 다른 거예요? 웃긴 게 여기에 대한 그 뭐지? 되게 막다 적어놨어. 이말년 마이너 갤러리, 이말년과 침착한 녀석들 마이너 갤러리, 칵스 마이너 갤러리, 침착한 삼 갤러리, 기타 갤러리, 부대룡 마이너 갤러리, 침착 미니 갤러리 이렇게 써놨는데 웃긴 게 되게 침착맨과 침착맨 주변인에 대한 조롱이 스트리머 갤러리 못지않은 곳이다 이렇게 막 잔뜩 나쁜 말을 써놨는데 이거를 항목을 왜판 거야 대체? 링크랑? 가서 욕하라는 거야 아니면 뭐야? 이 항목을 왜 만든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전 부매니저인 아차차는 카페에서 방문횟수 4천회, 게시글 작성 200개가 넘은 헤비 회원이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DC 및 네이버 카페 탈퇴하고 줄행랑을 쳤다. 이런 훈훈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DC 차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요즘에 또막 한다고 제 신고 게시판에다가 자꾸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자꾸 또 주변인들을 욕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보는 거는 안 보는 거야. 근데 다른 분들은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내가 신경을 끄면 되는 게또 아니겠더라고요. 그쵸? 누가 봐도 내 방송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도로 액션을 좀 취하는 게 책임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부터는 뭐 보이는 족족 계속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면 여성 혐오가 극도로 심한 갤러리로 침착맨 방송 여성 팬이 비약적인 속도로 증가하는 걸 매우 견제하고 있다라고 나무위키에 써 있습니다. 원래 침착맨은 게임 방송 시절 남초 방송이었는데 토크 콘텐츠 위주의 유튜버로 성장하면서 많은 여성 팬들이 생겼다. 실제로 20%에서 30%의 구독자가 여성이며 팬카페의 경우 남녀 성비가 2대 1까지 증가하였다. 이렇게 앞에서 논란이 터지면 침삼겔에서 저격하여 우르르 개추박히는 모습이 압권. 카페에서 문제가 터진 회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털고 뒤에서 공유하는 일들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제 범죄죠. 여기까지 가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원 신상까지 터는 거면은 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주변 사람들을 건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나도 압니다. 이거 뭐 부셔봤자 뭐 다시 또그 웅덩이 만들어서 다시 들어갈 테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계속 그 물을 칼로 물베기처럼 물을 베더라도 그냥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 액션은 내가 해드려야지 하는 게 아닌가. 또 손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그쵸? 그리고 뭐 유튜브에 막 댓글에 막뭐또 비난하고 뭐 이런 거 세봤는데 13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긴 장문으로 원본 박물관에 남겨진 댓글이었는데
비난이 센 거는 지우고 소프트한 것만 13개 남겨놨으니까 그게 보였겠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세요. 단순한 사실이니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은 결론은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 아무튼 오늘 공지사항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저께 그또 방송 디아블로 방송하면서 대기실에서 참 진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또안 해주잖아요. 그쵸?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제 말을 그래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려고 하고 그런 게 느껴져요. 유튜브나 뭐 이런 거볼때 실시간 채팅에서 제가 이제 또막 부탁을 하면은 또 해주시고 하면서 요즘에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참. 오늘 방송은 7시 54분이니까 뭐 간단한 또 뭐 있을까요? 디시에서 왔지만 사랑해. 아니 뭐. 저도 디시인입니다. 저도 디시인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아, 그리고 오늘 8시에 갱나와 생방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8시 이전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방송이 있으면 좀 겹치니까. 네이버 나우 앱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 그 웹사이트에서 나우 검색해가지고 거기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아무튼 제가 하는 거는 또 생방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쉬면 영상이 소스가 많으면 쉬면 되는데 또 내가 영상 소스가 많다고 그 타이밍을 쉬는 타이밍으로 또 잡기가 또 싫다는 얘기가 방송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가서 이제 좀 놀면서 저도 이제 개인 방송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있고. 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를 영상은 계속 쌓이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영상 세이브가 좀 있다고 채널을 하나 더 파는 거는 서로 지옥이야, 그쵸? 여러분들도 지옥, 나도 지옥이잖아. 이거 영상 많이 나오면 마냥 좋은 게 아니야, 그쵸? 나 같은 강박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놓친 거 자꾸 생각나서 에이 씨발 안 봐. 그러니까 애초에 다못 보잖아. 씨발 안 봐, 그냥. 심술 나서 그냥 열받아서 그럴 수 있어. 난 충분히 이해해요 그 심정. 그래서 원본 박물관 생기고 나서 결국은 다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원본 박물관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괜히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그렇게 돼. 그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버려. 영상을 좀 버려. 기준을 좀 높이 잡아. 재미의 기준을 좀 높이 잡아서 좀 폐기를 많이 하자. 이러면은 이 주제랑 이 주제랑 합쳐야 돼. 왜냐면 이 주제가 이 주제가 한 5분 5분이 되니까 5분 5분만 나가면 또 아니거든. 합치기에는 주제가 다르고. 그리고 그냥 버리자니 일방적으로 뭐이 주제 이 주제 있으면 이 주제를 그냥 버리자니 재미 정도가 다 골라. 비슷해 그냥. 그냥이야. 그러니까 요게 기준을 조금만 높여도 다 후두둑 떨어져 버리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마냥 세이브 해놓고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은 너무 뒷얘기로 가고 탈모가 사라진 이유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칠합니다. 검은색으로 여기 보여? 검은색 칠한 거 보여? 이렇게 칠합니다. 칠하면 이제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방송을 하면은 칠하시는 분이고 안 칠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칠해주시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부탁을 안 드렸는데도. 주호민 작가님은 칠해주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이 오늘 머리 해주신 그 선생님이 아 굉장히 그 공들여서 하세요. 머리를 좀 오래 걸려서 하세요. 레이어를 다 만들어가지고 레이어를 층을 쌓아가면서 굉장히 그래서 침펄 인물사전에 나오는 머리가 좀 약간 되게 화려하게 돼 있잖아. 그치? 이제 8시니까 네이버 나우 가셔가지고 보세요. 저도 오늘은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사실 일찍도 아니야. 사실 일찍도 아니에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화는 요즘에 제가 동양화 얘기를 통 안 했죠? 왜안 했을 것 같아요? 안 가서. 왜안 갔냐면은 내가 주말에 촬영이 있고 선생님도 외부 일정이 징검다리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어가지고 한 달가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진짜 한달몇주 만에 갔거든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갔어. 한달몇몇주 만에 갔는데 숙제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했죠. 이번 주는 가고 다음 주는 또못 가네요. 아니요, 선생님이 진짜 진짜 인격자십니다. 굉장히 훌륭하세요. 제가 선생님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은 아, 그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해안과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동양화를 배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면은 전반적으로 배워요. 전반적으로 선생님한테. 네이버 나우 홈페이지 가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쾅 나와. 아무튼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뭐 매번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안 나와 안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는 거야? 지금 방송 중? 네 시간이 지났다고.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아저 나오네요. 저 나와요. 침착맨대 강호동 세계관 대충돌. 아닌가? 이거 아닌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요. 저는 이제 물러갈게요. 이거 생방송이니까 처음부터 못 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끝나면은 재방송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아, 다시 보기가 있긴 할 거예요. 원래는 없었는데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아, 이거 마지막 방송 아니네요. 금요일 날 생방송으로 보건교사 아는 형 그거 출연하니까 제 개인 방송은 쉬는데 그것도 네이버 나옵니다. 지켜추는 이제 생방송은 아니니까 지켜추도 있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자도 나왔죠? 오늘 말자 나왔어야 되는데. 아, 나왔어요? 말자 나왔고. 지금 강호동님의 갱 나오고 있고. 목요일은 없고, 금요일은 오후 6시에 지켜추 출연했고요. 8시에 네이버 나우에서 보건교사 아는 형의 1회 김용명 주우재님 하시는 건데, 게스트로 저 나갔고. 이제, 고정이, 앞으로 화요일 날,
6시였나 이게? 딩동댕 대학교 언제 올라와요? 6시에요? 6시죠, 6시. 이제 화요일 날 오후 6시에 딩대 한 회씩 나올 것 같고요.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엠드로메다 말년을 자유롭게 한 회씩 나오고요. 토요일 날 라디오 SBS 라디오 파워 FM 배성재 텐 고정 게스트 나오고요. 그 정도 세 개가 고정 게스트인 것 같습니다. 말자는 아마 뭐 한 10회까지만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게임도 정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 지금 나오면서 지금 꺼야 되는데 게임도 좀 정해야 되는데 게임도 카페 추천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제가 맨날 아시겠지만 그걸로 못해요. 토크로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 한 뭐 한두 시간 하고 게임 할 텐데 추천하고 싶은 게임 있으면은 그냥 뭐 편하게 써주세요. 단 그 계속 쓰진 마. 계속 쓰지 마. 한 두세 번까지만 같은 게임 두세 번까지만. 바라는 게 많죠.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끝났습니다. 가세요. 다신 돌아오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땡큐.